올해로 15번째를 맞는 대구 오페라 축제가 시작됐습니다. 개막작인 리골레토 공연부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궁정 광대 리골레토와 질다 등 남녀 주인공과 출연진들이 노래하는 주옥 같은 아리아 선율이 오페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. 대구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인 코바체프와 독일의 핸드링 밀러가 지휘와 연출을 맡았는데 이번 공연 예매율이 80%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. 쉽게 볼 수 없는 오페라지만 아빠랑 와서 뜻깊었던 것 같고 오페라 축제 기간 동안 한 번 더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페라는 정말 좋은 어떤 음악의 한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대구가 오페라의 도시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즐기는 오페라를 즐기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.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오페라를 알려서 축제 두 번째 주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극단에서 콘서트 형식의 오페라 콘체르탄테 두 개 작품이 선보입니다. 한 달간 이어지는 오페라 축제에는 일트리티코와 베르디의 아이다, 폐막작인 원희 엄마를 각색한 능소와 하늘꽃 네 편의 점막 오페라가 펼쳐집니다. 이밖에도 헨젤과 그레텔 등 소오페라도 네 편 마련돼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갑니다. 모든 오페라에 그 나오는 인물들의 캐릭터에도 많은 중점을 뒀습니다. 그러니까 캐릭터의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.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그 성격을 잘 파악하시고 이 공연을 보시면 오페라와 인간의 주제인 이번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공연 문화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TBC 이혁동입니다.